언젠간 슈퍼개미 연휴 잘 보냈어? 연휴 동안 폐렴이 촥 퍼졌잖아. 그러면서 해외 증시 빠지고 연휴가 얼마나 고맙던지. 아니 이게 대체 휴일이 싫었거든? 무슨 대체 휴일이야. 내가 옛날에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부품 회사야. 월요일인데 쉰대는 거야. 옛날이야. 왜 쉬어요? 그랬더니 어제 휴일하고 겹쳐가지고 쉰대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 황당한 거야. 이거 회사 투자하지 말아야겠네. 이거 회사 망하겠네. 너도 센 데구나. 그래서 딱 투자를 막 뚝 떨어졌거든. 지금은 이제 다 막 전 국민이 대체율 막 이렇게 가잖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나는 요 꼰대라서 그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주식해야 되는데. 근데 어저께 이게 가서 내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젯밤에 내가 미국 주식 조금 사면서 미국 주식은 별로 안 빠지는 거야.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겠어? 빠진다. 개박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밤에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의 전략을 밤늦게 좀 출입을 했지. 내일 분명히 우리 박살 난다. 내가 이거 다 예상했어. 내가 1타 강사 컨셉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다른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여러분 저를 다른 유튜버들이랑 생각하실 것 같으면 당장 구독 취소하고 가세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아예 수준 자체가 달라요. 어떤 1타 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멋있더라고. 나도 해보고 싶다. 수준 자체가 다르지. 내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 주식이 어차피 떨어진다. 이거 먹어서 탕진해야 된다. 콘텐츠는 남기겠다 딱 얘기했지. 그냥 그대로잖아. 이 모든 다른 유튜브랑 수준이 달라. 이런 거 예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누가 예상했어? 그때 그래서 먹어서라도 없앤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올해 상승폭 많이 날렸어. 그래. 그때 안 먹었어 봐. 다 날리는 거야. 그거라도 챙겼잖아. 여기 다 들어있어. 알파고, 왓슨, 데이비드, 뭐 존 다 들어있어. 다 예상대로 가는 거야. 지금 거래소랑 코드닥이 3%씩 빠져. 어떻게 해야겠어? 버텨야지. 버틴다고? 응. 그냥 버텨? 가만히 있어? 아니, 돈이 있으면 더 사고. 돈이 있으면 더 사고? 응. 왜? 올라갈 거잖아. 올라간다고? 응. 그거 다 가면 돼서 죽으면 어떡해 사람들. 그럼 주식 살 사람 없어가지고 다 죽는 거잖아. 왜 올라가? 올라간다는 근거가 뭐야? 아니 계속 아픈 거 아니잖아. 계속 아픈 거 아니냐? 왜 계속 안 아파? 개발 되겠지 치료제. 아닌가? 그때 쌌을 때 내가 그때 주식을 했잖아. 쌌을 때가 내 기억으로는 내가 주식 인상에서 전염병으로 뭔가 폭락한 내가 최초였던 것 같아. 그때 엄청 세게 떨어졌어. 한 두 달간 빠졌어. 그 다음에 다음 한 달간 있잖아. 그냥 올라갔어. 이번엔 어떻게 했어? 이번엔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나도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있잖아. 이미 그때는 인터넷이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핸드폰도 없었고 처음 이제 당하는 일이니까 당황했단 말이야. 항공주 대박살 났지. 여행주들 완전 막 초토화됐단 말이야. 그 흔적이 지금 차트에도 남아있어. 항공주들 보면. 근데 이번에는 짧게 올라간다. 내가 이제 텔레그램 형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보자. 이번 우한 폐렴 별거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못 산 기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면 됩니다. 오늘부터 사면 됩니다. 이거 진짜 돼? 이거 밤에 이거 쓰고 아침에 좀 마음이 조금 바뀌었는데. 삼성전자 우 뭐 이런 것도 빠지는데 좀 살만한 가격대라고 본다. 분할로만 들어가면 이긴다고 보고 반도체 관련주도 조정을 받는데 너가 뭐 좋게 보던 기업 우리 뭐 몇 개 있어. 그런 거 사자. 그 2003년 사스 확산 당시 코스피 수익률은 2월 마이너스 7.8%, 3월 마이너스 6.9%였지만 4월에는 11.88%를 올라가면서 지수를 돌파했고. 근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 그때부터 내 기억에 쫙 올랐어. 막 지수가 뭐 엄청 잘 갔어. 그때 조금 다르긴 해. 근데 나는 이번에 덜 빠지고 빨리 올라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겐 내일의 월급이 있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좋게 보는 건 엔터주. 실적 잘 나오는 식품주들 조금 사고 있어. 엔터주도 괜찮은 거. 그리고 반도체 주들 좀 줄였던 거 있잖아. 다시 사놓으면 돼. 기회야 기회. 이거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막 전 세계를 다 뒤덮어. 다 죽어. 어차피 상관없어. 그냥 주식이라도 사고 죽자. 금방 끝나. 치사율은 낮잖아. 그래서 이게 또 증권가에 빠르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오래 갈 건지에 대한 거 지금 막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스보다 나서 학습 효과 있지. 그리고 지금 장이 척척 올랐잖아. 좀 조정받을 때가 됐어. 미국 완전 개꼭다고해서 2% 빠져. 조금 빠져서 조금. 나도 어젯밤에 야, 많이 빠지면 살려고 사실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 이제 달러 살려고 안 빠지는 거야. 매수세가
꽤 세. 지금 시중에 돈이 많아. 유동성이 많단 말이야. 이거 내 얘기가 맞아. 이거 또 막 공포 조정하는 뭐 있는데 다른 유튜버들이랑 저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랑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제 갑자기 이게 조명이 바뀌었지. 지금 해가 이제 구름에 가렸어. 이게 자연 채광이 장난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딱 오면 자연 조명이라니까 이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자기는 어떤 주식 사고 싶어? 지금? 어. 화장품. 왜 화장품? 중국 사는데 이거 나오면 화장품 또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폐렴이 쫙 퍼지는 게 실제로 영향이 있어 없어? 세상의 경제에. 있지. 있잖아. 지금 빠지는 것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가장 많이 빠지는 거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항공주하고 이제 뭐 카지노주, 화장품주 이거야. 중국 소비재주 아니야. 이걸 딱 머리에 딱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2타 강사, 3타 강사 놀리고 1타 강사한테는 안 통해야지. 야, 실제로 데미지 맞았잖아. 빠져야지. 그런 거 사는데 나는 달라. 반도체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영향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피 안 나고 이제 막 드라마 보고 할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은 거야, 그런 거는. 수혜주야. 근데 덩달이로 빠진 거 아니야, 그냥. 그걸 나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탄력성이 더 좋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간다. 이게 1타 강사의 논리야.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하고 엔터주다. 실제로 이런 거 한번 확 쓸고 가잖아? 항공주들, 중국 소비재주들 데미지를 받는다니까? 떨어지는 게 아예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영향이 없는데 막 떨어지는 그런 거를 사야 돼요. 근데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맞아. 왜냐면 지금 얼추 비슷하게 막 떨어지거든. 지금 선물 포지션 보니까 조금 더 뺄 수 있는데 빠져봐야 다음 주야. 인간은 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한 달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전염병은 우리의 친구야. 그냥 전염병이 있는 거야 그냥.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냥 그렇게 사람은 변한다니까? 그러면 주식 나는 한 일주일 이번 주 내에 빠지고 그냥 말 거라고 보고 길어야 이죠. 왜냐면 주식은 좀 먼저 움직이거든. 스마트 머니들 착착착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혜택 보는 비즈니스도 있잖아. 크진 않지만 조금이지만. 근데 이건 막 깔 건 아니지. 지금 이거 까는 사람들이 호구 중에 완전 호구야. 폐렴 때문에 다람쥐 안 보냈어. 아직 애가 어려서. 자, 이렇게 현금 막 투입했어. 근데 좀 더 길게 가. 더 빠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조금씩 더 사면 되지. 아,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어. 그럼 버텨야지. 근데 우리에겐 내일의 월급이 있잖아. 내일의 월급으로 갖다가 찔끔찔끔 더 사면 돼. 그냥 정석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늘 봐, 파는 사람들 그걸 사가잖아. 이게 손 바뀌면 되는 거야. 이 대동매매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스마트머니로 손 바뀌면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사고 있지. 우리 텔레그램 형들 사고 있지. 이 종목들 딱딱딱 해서 사고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손 바뀌면 되는 거야. 봐,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만약에 이게 계속 끝없이 빠져. 근데 그 회사 망해서 없어져. 그럼 누가 승자야? 판 사람이 승자지. 축하드립니다. 누가 망해? 판 사람이. 안 돼! 자,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지켜보자고. 아직까지는 내가 다 이겼어. 왜냐면 난 1차 강사니까!